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는, 이 가방입니다. 가방. 뭐, 가방 소개는 아니고요. 이 가방은 제가 그 게임을 하러 갈 때, 서바이벌 게임을 하러 갈 때 메고 가는 가방입니다. 가방이고, 많은 우리 에어소프트 서바이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백팩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건캐리어든지 뭐 이따 여러 가지 가방들을 가지고 게임에 나가시죠. 게임에 나가시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바로 게임 하시는 분들이 가방 안에 도대체 뭘 넣고 다니는지 궁금해 하실 거예요. 가방에 어떤 것들을 넣고 다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서 게임을 가시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제 게임 가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미 영상을 찍기 전에 이미 포장을 다 했어요. 제가 게임을 하러 나갈 때 실제로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장을 했고,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꺼내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 아재TV는 게임을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게이머들이 게임을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얘기를 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가방을 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저기 그 주무장을 가지고 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는 그 천 케이스죠. 천 케이스 안에 라이플을 가지고 갑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이플을 한정을 가지고 가요. 한정을 가지고 하는데 보통은 게임을 오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보통 한 자루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보통 두 자루, 많게는 세 자루씩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주무장이 만약에 게임을 하러 갔는데 트러블이 생기면은 게임을 그날 못 뜹니다. 장비가 없어서. 그래서 보통 저도 초창기 때는 두 자루를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이것도 요령이 생기면은 한 자루로도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만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정비를 수시로 자주 하고 총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 자루만 준비를 하더라도 충분히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게임을 오래 뛰신 분들은 뭐 스페어까지 생각을 해서 한 두 자루 정도 준비를 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 자루 준비를 저도 예전에 두 자루 이렇게 아니면 많게는 세 자루씩 가지고 다닌 적이 많습니다.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요런데 이렇게 장비들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이게 다 게임에 사용하던 장비들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게임에 거의 안 써서 이렇게 거의 뭐 벽에 거치되어 있는 게임에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벽에 걸려 있는 게 더 많으니까요. 보통 예를 들자면은 저 위에 있는 지금 영상에는 안 보이겠는데 예, 예를 들어서 저 위에 있는 요 마루이 그 차세대 델타 416 델타죠. 이거 초창기 때 이거 출시했을 때 구매를 한 제품인데 지금 이렇게 로드아웃 해놓고 있어요. 이 제품은 아마 저기에 걸려 있은지 아마 한 2년 3년째인 것 같아요. 그만큼 게임에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잡설이 길었네요. 예, 총은 뭐 이렇게 준비를 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이플 가방 이렇게 그 라이플을 이렇게 천 가방에 이렇게 한정 세팅을 해서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백팩입니다. 이 백팩은 저는 512 택티컬의 72러시라고 하는 그 3대2 백팩입니다. 72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나온 백팩이고요. 이게 넷플릭스에서 좀 금액이 좀 비싸요. 근데 저는 할인 행사 할 때 거의 한 50% 정도 할인을 받고 구매를 했던 거라서 생각보다 오래 쓰고 있습니다.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 뜯어진 적 한 번 없이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백팩 이렇게 우리 게임용으로 쓰는 백팩은 뭐 좀 괜찮은 거 하나 정도 사 두시면은 아마 한 10년 이상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 백팩을 한번 열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 요 맨 앞쪽 이렇게 지퍼를 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여기 저는 뭐 케이스에 넣지 않는데 그 핸드건 한정을 가져갑니다. 왜냐면은 이 주무장이 있으면 부무장도 있어야 되겠죠. 예, 요렇게. 저는 주로 게임 때 이렇게 글록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글록 한정과, 스페어 탄창 두 개를 더 챙겼어요. 보통 우리가 지금 여기 꼽혀있는 요거까지 해서 총 탄창이 세 개예요. 세 개를 챙기는 이유가 보통 우리가 그 라이플로 게임을 뜰 때 근접을 했을 때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 부무장 사용을 무조건 권장을 하거든요. 무조건 부무장 사용을 하라고 해요. 5m 안에서는. 그래서
보통 탄창이 한 게임당 두 개 정도 많이 쓰면 두 개 쓰는 것 같아요. 거의 하나로도 충분히 하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하나는 책이라고 두 개는 이 홀스터에 꼽아서 쓰는 게끔 해서 저는 세 개를 가지고 갑니다. 왜냐면 권총전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재TV는 권총 한 자루와 탄창 세 개 챙겨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이제 슬링이에요. 건슬링 요 여기 보이시는 요런 식으로 맥풀 제품이거든요. 맥풀 제품인데 오래 썼어요. 맥풀 제품인데 요런 식으로 나오는 슬링입니다. 슬링. 개인적으로 이 저 같은 경우는 건슬링을 요즘 거의 안 써요. 안 쓰고 이제 총만 라이플만 들고 저희 팀 필드 특성상 실내 시큐비다 보니까 아무래도 슬링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슬링을 쓰다 보면 이렇게 너덜너덜하고 이런 것 때문에 보통 부문장 쓰는 경우에는 부문장만 쓰게끔 그냥 권총 안 들고 권총만 들고 간다든지 라이플이면 라이플만 들고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슬링 안 쓰는데 저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슬링을 한 자루 하나 챙겨 갑니다. 슬링. 슬링은 개인적으로는 좋은 거 사서 쓰십시오. 괜히 떨어뜨려 총이 슬링이 깨져가지고 총이 떨어져서 깨지면은. 수리비가 많이 드니까 슬링은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슬링은 괜찮은 제품 하나 사서 쓰면 될 것 같아요. 건슬링이 있네요. 그리고 모자. 바로 게임할 때 쓰는 모자죠. 모자는 뭐 취향 문제인데 가능하면 모자를 쓰십시오. 이 머리에 맞으면 아픕니다. 헬멧이 있으신 분들은 헬멧을 쓰시면 되겠지만 저는 헬멧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주로 게임할 때 이렇게 모자를 쓰고 게임을 합니다. 보통 이거 앞에 액션캠을 달기 때문에 모자를 이렇게 뒤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자는 뭐 모자를 가져가시든지 아니면은 헬멧을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모자를 쓰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모자 하나 챙겨져 있고요. 그리고 장갑 한 자루. 장갑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끼고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장갑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쪽에는 자 예, 안면 마스크. 예. 얘가 제가 설명드렸던 요 귀까지 가리는 요 안면 마스크예요. 안면 마스크.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 안면 마스크를 하나 챙겼고요. 그리고 요거는 쓰지는 않는데. 발라크라반가 이름 정확하게 명칭은 모르겠는데 이게 한번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쓰죠. 이런 식으로 하고 보통은 모자를 이렇게 쓴다든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발라크라바를 쓰더라도 암염 마스크는 쓰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요런데 피부가 바로 붙더라도 요런데 맞으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어떨 때 주로 쓰냐니까 추운 겨울날 얼굴이 시려울 때 요렇게 가져가서 쓰는데 거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안 쓰는데 항상 이 한번 빨아가지고 가방에 이렇게 넣어놓고 있다 보니까 항상 챙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용을 하면은 가져와서 바로 빨립니다. 빨고 나서 바로 이렇게 넣어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앞쪽은 요게 답니다. 그래서 요게 요렇게, 다시. 요 앞쪽에는 제가 이렇게 장갑, 모자, 그리고 안면 마스크, 건슬링, 요렇게. 저는 앞쪽에 요렇게 해서 챙겨갑니다. 앞쪽은 바로 꺼낼 수 있게끔 챙겨가고. 그리고 요 윗부분 주머니에는 딱 열어보시면은 짜잔. 네. 바로, 비비로더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게임을 할 때 꼭 필요한데 예전에는 제가 비비로더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제가 비비로더를 뭐 이런 작은 비비로더 이런 것도 가져갔기도 했고 아니면은 이거는 퀵군에서 나오는 전동 비비로더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비비탄이 나오는 전동 비비로더고요. 아니면은 요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어디 거야? 딩고인가? 아, 오딘이네요, 오딘. 오딘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건데, 요거를 이렇게 돌려서, 요 M4 탄창이 하나 더. 여기 있네. M4 탄창을 밑에다가 이렇게 꽂고, 이렇게 해서 비비탄을 넣는 방식이에요. 요것도 은근히 편하기는 합니다. 편하긴 한데, 요즘은 거의 안 써요. 왜냐면 제가 탄 소비량이 많이, 제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개인적으로는 어디 갔어? 예. 요거면은 충분한 것 같아서 요거 비비로더를 하나 챙겼고요. 그리고 배터리. 전동건용 배터리를 두 개를 챙겼습니다. 배터리는 가능하면은 무조건 두 개를 챙겨 가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전 게임 때 한 개 사용해요.
오전 게임 때 많이 쓰든 작게 쓰든 오전에 하나 꼽아서 쓰고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하나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해서 저는 요 윗부분에는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까만색 전기 테이프를 하나 가지고 다녀요. 지금 많이 썼는데 요거는 은근히 많이 쓰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어떨 때 많이 쓰이냐? 게임 해보시면 압니다. 많이 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케이블 타이보다 전기 테이프가 훨씬 더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전기 테이프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윗부분이 끝났죠? 그러면은 한번 안을 열어보겠습니다. 안을 열어보면 여기 안쪽에는 솔직히 뭐 별로 든 게 없어요. 그래서 벨트 하나 있죠. 이거 전술 벨트 여기에 여기에 이제 제가 아까 탄창을 세 개 챙긴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하고 굳이 꼽는다고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M4 탄창이랑 권초 탄창을 장착할 수 있는 요 키위 파우치가 달려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기 키위 파우치 정품 키위 파우치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항상 제가 게임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요 멀티캠 해 글록 홀스터입니다. 사파리랜드 카피 제품인데 요 홀스터를 하나 가지고 다녀요. 제가 이거 요런 식으로 장착을 할 수 있게끔. 왜냐면은 RMR이 꼽혀 있기 때문에 RMR이 장착할 수 있게끔 요 제품을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그 홀스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락 기능이 제가 살짝 마시가가 레플리카 제품이니까 홀스터 락 기능이 있는 걸 이렇게 사서 이거 왜 뛰다 보면 총이 떨어져서 날아갑니다. 저도 몇 번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 총도 많이 날아간 총인데 가능하면 홀스터는 좀 괜찮은 거나 락 기능이 있는 제품들을 사서 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같이 이렇게 싸구려 쓰지 마시고요. 예. 예. 아무튼 요렇게 전술 벨트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벨트가 하나 들어있고, 네. 그리고 벨트가 들어있으면은, 요런 식으로 M4 탄창.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뛸 때 주로 노말 탄창을 사용을 해요. 노말 탄창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래 노탄, 알파 검노 이런 식으로 제가 락카치를 했습니다. 락카치를 해서 이렇게 노멀 탄창 4개를 가지고 갑니다. 저는 예전에는 탄창을 많이 갖고 다녔는데 요즘은 이렇게 노멀 탄창 4개도 많아요. 한 2개나 3개면 충분한 것 같아요. 한 게임 하는데. 그래서 그래도 스페어로 저는 탄창을 4개를 챙겨 가고요. 그리고 바로 가스. 저는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임시로 넣어놨는데 이 그린가스는 잘 안 써요. 이 화이트 버전은 잘 안 쓰고 주로 게임 때는 그냥 그린가스 파워 버전 말고 그냥 일반 그린가스를 사용을 합니다. 요가스를 사용을 합니다. 게임 때는 요가스. 저희 팀은 이가스 이상은 못 써요. 못 쓰기 때문에 팀 규정상 못 쓰기 때문에 이가스 사용하고 요건 제 슈팅용으로 쓰긴 쓰는데 아까 넣을 때 요걸 넣었나 봐요. 요가스를 챙겨갑니다. 한 통. 그리고 비비탄은 보통 봉지 채로 가져가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이렇게 보틀 이 플라스틱 이 병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요. 비닐봉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요 안에서 뭐 찢어져 가지고 비비탄이 다 샌 적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비비로더에 넣게 되면 넣기도 편해요. 봉투로 가지고 된 걸 넣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안에 보통 한 5,000발짜리가 다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 3,500발 정도 들어가는데 그 정도면 한 게임 하는데 충분히 문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비탄을 한 봉지를 한 캔을 가져가고요. 그게 답니다. 이제 없어요. 이게 끝이네요. 그러면은 가방 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다음 중요한 옆면 주머니를 이렇게 열어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죠. 네, 바로 요 고글. 고글, 안전 고글입니다. 안전 고글은 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저는 안전 고글을 몇 가지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설명을 드리면은 오클리 제품입니다. 오클리의 엠프레임이라는 제품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엠프레임을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글 같은 경우는 뭐 이거가 깨질 일은 없어요. 비비탄 맞아가 깨지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 미군들도 쓰고 있는 거라서 산탄총 파편도 어느 정도 막아준다고 하는 총이기 때문에 고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글을 하나 챙겨 가지고 가고요.
혹시나 몰라서 저 같은 경우는 고글을 하나 더 챙겨갑니다. 이 제품은 요 제품입니다. 요 제품. 요 제품은 뭐 지금 안 쓴 지 오래돼가지고 좀 닦아야 되겠는데 요 제품. 요 제품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 제품은 투명 클리어도 있는데 지금 투명 클리어는 아니고요. 이게 단단한 건데요. 이게 뭐냐니까 이게 그 뭐라고 하지? 그 공구. 미국에 보면은 아마존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이 고글이 그 뭐야 그 공사하시는 분들 그라인더 간다든지 막 할 때 쇳가루 막 튀고 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안전 고글이에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아마 세이프티 고글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나오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메이커는 모르겠습니다. 요게 제가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요거랑 이 제품이랑 요게 하나가 좀 알록달록한 렌즈가 달려있는 이 제품, 요렇게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아무래도 근데 이게, 미국 애들 기준으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코높이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는 이렇게 코높이 요거를 하나를 더 달았어요. 본드로 붙여놨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고, 탄속도 제가 상당히 높여가지고 테스트로 여기 유리에다 갖다 대고 쌌는데 절대 안 깨집니다. 안 깨지고 튼튼합니다. 왜냐면, 이, 공사 현장에서 미국 애들이 사용하는 안전 고글이기 때문에 엄청 이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 메이커가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금 유명 메이커였던 것 같아요. 메이커가 이게 적혀 있나? 뭐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이네요. 근데 웃긴 거는 제가 아마존에서 미국 애들이 쓰는 건데 메이드 인 타이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 이게 의외네. 왜 타이완으로 되어 있지? 아무튼 이 제품은 뭐 저렴한 제품이에요. 요거 한 저기 제가 그때 산 게 한 $30-40에 산 것 같아요. $30-40 배송비 다 포함해 가지고요. 그때 몇 개 묶으니까는 한국까지 무료 배송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30-40 개당 해 갖고 이게 이거를 제가 세 개를 샀거든요. 하나는 제가 지인분 드렸는데 그 $100 배송비 다 포함해 갖고 얼추 $100 안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고글을 서브로 하나 더 가지고 다닙니다. 혹시나 몰라서 하나 더 가지고 다녀요. 뭐 고글은 뭐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챙겨갑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함을 안 시켰는데 제가 챙겨가는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짠! 바로 플레이트 캐리어라고 하죠. 베스트라고 하는데 요렇게 제가 이 제품을 하나 챙겨갑니다. 요 제품은 TMC 제품이고 요 앞에 요렇게 탄창을 꼽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렇게 세 가지를 챙겨갑니다. 건 캐리어 요렇게 핸드건을 라이프를 이렇게 청 케이스에 넣고 그리고 가방 안에 여러 가지 부수 자재를 그리고 요렇게 플레이트 캐리어 아마 요 안에 플레이트 캐리어가 다 들어갈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요 안에 플레이트 캐리어 먼저 넣고 나머지 옵션들 다 넣고도 가방 하나에 이렇게 손에 이 가방 하나랑 이 라이플백 요렇게 하나 두 개만 딱 들고 갑니다. 요렇게 두 개만 들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늘은 이 서바이벌 게이머 모든 게이머가 다 저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건 아니겠지만 아재TV가 게임을 갈 때 어떤 식으로 가방을 패킹을 해서 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뭐 가방 준비를 한다든지 게임을 갈 때 준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저도 게임 생활을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올해 끝나면은 거의 만으로 치면은 한 5년 6년 차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캠핑을 좀 취미를 가지기 시작해서 캠핑 장비를 이것저것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처음 게임을 갈 때 보면은 장비를 내가 갖고 갈 수 있으면은 이것저것 막 챙겼어요. 그래서 게임장 도착을 해가지고 막 짐 올려놓고 한 번 더 와가지고 올려놓고 최소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막 테이블도 들고 가고 의자도 들고 가고 막 이래서 편하게 게임하고. 근데 요즘은 백팩 하나에 가방 하나 끝입니다. 요것도 조금 최소한에 가볍게 더 하기 위해서 좀 뺄 것들을 더 빼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있는데 점점 이렇게 좀 가볍게 세팅을 해서 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백패킹을 하게 되면은 제가 요즘 백패킹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한번 꼭 가고 싶은데 백패킹을 하게 되면은 가방의 무게를 줄이는 게 최관건이죠. 무게를 줄이는 만큼 다 돈이라고 합니다. 경량하는 우리 에어소프트도 마찬가지로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시다 보면은 점점 내가 들고 가는 배낭의 무게나 장비의 무게가 간소화되는 거를 저는 아마 보실 스스로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짐이 많으면은 들고 가는 것도 힘들지만 철수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내가 게임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만 챙겨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게 모두 다 그렇다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아우, 사례가 들렸네요. 그래서 오늘은 게임을 하는 게임 유저들이 게임을 하러 갈 때 어떤 식으로 장비 패킹을 해서 가방을 싸고 가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고요. 꼭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을 한 번도 안 가보셔가지고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장비를 챙겨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 영상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장비를 챙겨가니까 기본적으로 저 정도만 챙겨가도 충분하겠구나 라는 이런 것들 참고용으로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신다고 하면은 가능하면은 그런 것들을 다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아재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